해운대구는 23일 오후 문화복합센터에서 어메니티 전문활동가 양성교육 개강식을 진행했습니다. 어메니티 전문활동가 양성교육은 어메니티 운동과 주민 공동체 활동 등에 대해 공부하고 지역별 이슈 찾기 등 모두 8번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. 해운대구 어메니티 사업을 하는데 주민과 또 우리 구청과 그리고 봉사단체들 사이에 연결고리가 필요한데 그 연결고리를 해주실 분들을 우리는 직접적으로 양성을 해보자. 그 양성 과정이 오늘 이 사업으로 전개를 하는 것입니다. 해운대구 어메니티는 내 집 앞 잡초 뽑기, 담배꽁초 줍기, 일회용품 줄이기 등 개인과 공동체의 발전과 사회적 가치 향상을 위한 주민 실천 운동입니다. 해운대구는 지난해부터 18개 동 주민자치위 중심의 활동과 기업체가 함께하는 141동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.